네, 지금부터 부활초 달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색종이는 이렇게 마블 캐릭터가 그려진 어벤져스. 약간 홀로그램 종이에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집 앞에 약간 천냥하우스 그런 데서 구매했거든요. 뒤에 막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홀로그램 종이 보시면 아 막 컬러가 막 빨갛고 그런 거 다양하지 않네요. 그냥 아 하트도 있어요. 정말 하트 반짝반짝. 이걸로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부활자 달걀 접는 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공 접는, 공 풍선이라고 하는 그 접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우선 안쪽 면 놔두고 세모를 접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펼쳐주시고 90도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세모를 접어줍니다. 자, 펼쳐주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X자 모양이 생겼을 때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삼각 주머니 접기를 할 건데요. 만약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네모를 뒤집은 상태에서 네모를 접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접는 선이 생겨서 삼각 주머니가 접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 펼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삼각형 모양이 위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모아서 삼각 주머니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머니 모양처럼 됐나요? 이렇게 안쪽이 주머니라서 삼각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삼각형 모양, 삼각형 뿌리 위쪽에 있는 모양에서 날개를 위쪽 모서리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네 개 모두 그렇게 접어주세요. 한쪽 면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 접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마름모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요 선이 가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려준 상태에서 접어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 하나 이렇게 날개가 있죠. 날개 하나를 중심에 맞춰서 끝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뭐 중심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셔서 이렇게 반 접으실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위쪽으로 최대한 가운데 맞춰서 올려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조금 전에 올려두었던 요 날개 있죠. 끄트머리 모서리 날개를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조금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위로 올려 접어주었고요. 날개를 이 모서리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나요? 요만하게 나왔죠, 삼각형이?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여기 안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안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엄지로 주머니를 살짝 벌려줍니다. 살짝 누르면 살짝 벌어져요. 그리고 검지로 끝부분을 살짝 넣어주면서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중심선에 대충 맞춰서 올려 접어주시고 이 끝부분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위로 올려 접었다가 꼭꼭꼭 눌러주시고 주머니를 살짝 엄지로 톡 벌려주신 다음 검지를 향해서 안쪽으로 톡톡톡 집어넣으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안쪽으로 쏙 다 들어갔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올려줬고 날개 한번 내려줬고 올려줬고 주머니를 엄지로 톡 벌려주고 검지로 넣어주고 톡톡톡 집어넣어주면 돼요. 만약 이게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었잖아요? 접어서 엄지를 벌렸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엄지 벌린 상태에서 계속 넣으려고 해봤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엄지를 살짝 놔주셔야 돼요. 엄지를 살짝 이렇게 안으로 덮어주셔야 두 개가 이렇게 잘 맞물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다 들어갔고요. 여기도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얘를 날개를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십자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장씩만 옆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 장씩 넘기고 뒤쪽에서 한 장씩 넘기고. 자, 그럼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뒷면을 보시면 막혀있고 또 뒤집어 보면 여기 뚫려있죠. 이 부분에 바람을 후 불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십자 모양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바람을 후 불어 넣어 볼게요. 네, 바람 후 불어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 공 모양이 나왔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절 달걀 접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을 그냥 후 불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잘 안 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상태에서 부실 때 살짝 벌려서 요거를 날개를 살짝 당겨서 벌려서 불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되면 너무 꽉 조여 있으니까 안 불리고 날개를 살짝 당겨서 불어주시면 금방 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제 도안으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부활절 달걀 접기 도안이에요. 일반 색종이로 이렇게 달걀 접어 주셔도 상관없지만 좀 더 부활절 느낌이 나려고 저는 토끼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 보았어요. 도안 종류가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데 보시면 일단 삼각형, 약간 북유럽 느낌의 삼각형,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 토끼 스타일과 아니면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투 컬러 이렇게 맞춰가지고 되어있는 도안들이 있고요. 이렇게 민트색,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상 요청받았던 잉크 절약형, 잉크 절약형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으로 토끼 이제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색지 있죠? 색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잉크 절약 도안이고 이게 색지에 한번 뽑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만든 도안으로 한번 부활절 달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유럽 패턴, 세모 패턴에 이제 빨간색 컬러가 들어간 패턴을 준비했고요. 뒤집어서 조금 전에 접은 부활절 달걀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접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세모 먼저 접어주도록 합니다. 펼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모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겉면이 앞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 다음에 네모를 접어주도록 합니다. 네모 두 개를 접어주신 다음 다시 펼쳐서 자 이렇게 세모 딱 보이시죠? 세모 이렇게 접었던 요 선대로 모아줄 건데요. 어디가 앞이 와야 되냐면 토끼가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토끼가 들어간 부분이 안쪽이 되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 세모 삼각주머니 접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날개를 꼭지점에 맞춰서 양쪽 모두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나요? 올려주셨으면 이제 아까 옆쪽으로 이렇게 날개 접었었죠? 여기 보시면 패턴이 딱 그려져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접어 올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 올려주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흰색 날개 부분 내렸다가 다시 올려 접어서 삼각형 모양 만들어주고 날개 삼각주머니 살짝 벌려서 끝머리 이렇게 꼬랑지 살짝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날개 부분 내려줬고 올려줬고 삼각형 만들어서 다시 삼각형 주머니 벌려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삼각형 내려줬고 올려줬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내려줬고 올려줬고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자, 끝났으면 어떻게? 이걸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토끼가 보이도록 한 장씩 넘겨서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입구를 살짝 벌려서 여기에 후 하고 바람 불어 넣어줄게요. 네, 바람 불어 넣어주면 짜잔! 이렇게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치 달걀을 닮은 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먼저 지금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먼저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파란색 패턴으로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랑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요. 가지고 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도 상관없어요. 날개 이렇게 잘 잡아주신 다음 다시 바람만 불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빵빵한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세모 패턴 한번 접어보았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만들어 두었던 좀 심플한 패턴들, 핑크색, 하늘색, 노란색, 민트색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잉크 절약형 이용하셔서 이렇게 색지에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집에 저는 잡지에 있던 패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달걀도 한번 접어보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작은 바구니, 나무 바구니 같은 데에 딱 넣어서 장식을 해도 이쁘고 같이 아이들과 가지고 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활절 달걀 접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